와, 진짜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했다. 이란이랑 고생 많았어.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얘는 별로 한 게 없어. 별로 한 게 없어. 너 고생이야. 그래도 힘든 거야. 처음 하는 그냥 밥 한 번 해주고 끝나. 괜찮아. 저걸 저 앞에서 얘기한다고? 나 무슨 메뉴 하는지 알아? 전이요? 전 맛입니까, 전? 화전, 감자전. 와, 감자전. 조그만 거 뭐 하나 가져와? 아니, 아니, 괜찮아요. 감자전은 조그맣게 해야 돼. 이거 뒤집기도 힘들다. 좀 더 바삭하게 구우면 뒤쪽으로 나눠. 할 수 있어. 아직 안 되는데 건드면 안 돼. 아직 안 되는데 건드면 안 돼. 밥부터 먼저 넣어. 계란 깨? 아니, 아니야. 쬐끄맣게 하지, 왜 이렇게 크게 해, 굴살. 쬐끄맣게 하지, 왜 이렇게 크게 해, 굴살. 팔을 크게? 엄마 말도 잘 안 듣네. 좀 얇게 좀 하지. 이걸 왜 여기다 넣냐? 어, 무서워. 내가 거기다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파를 넣고. 아,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게 되면 엄마도 안 물러나시네. 빨리 익어야 되는데. 왜 잔소리야? 불이 약하다고. 아니, 본인은 잔소리 그렇게 하면서. 아니,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거. 아, 괜찮아. 오늘은 니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저거부터 먼저 넣고.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엄마 내가 말을 아예 안 듣네요. 아니, 들은 엄마 혹시 뭐 재현 배우예요? 너무, 좀, 너무 아깝다. 엄마일 리가 없어. 또 왔는데 제자들 앞인데 자랑 좀 해봐, 딸내미. 할 게 있어야지. 아, 그런 게 있었어. 초등학교 때 얘가 쌍둥이잖아. 아, 쌍둥이? 어? 지선이 동생이야 그러면은 옆에서 근디는 애들이 없었대. 그게 잘하니? 우리 얘네 할머니가 고추 하나 달렸으면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옛날에 그랬어. 옛날 어르신들 말투. 자랑이에요? 자랑인 거죠? 장군감. 아, 장군감이라고. 초등학교 때. 저도 그거 까는 거 같아. 너무 덥잖아, 이미. 아, 맛있겠다, 이거. 와. 잘 됐네. 맛있겠다. 엄마,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고기 구워주세요. 아, 잘했어. 고기 먹어야 돼. 맛있겠다. 오.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나 비빔면 할게요. 응? 비빔면? 우와, 저거 맛있겠네. 와, 비빔면 뭐야?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우리 야채 이거 딴 거 좀 넣어서 비벼줄게. 방금 내 전에 비빔치 먹어야겠는데? 응? 자, 이제 그릇 좀 봐봐. 담아줄게. 진짜 맛있겠다. 아이씨, 맛있겠다, 이씨. 아, 나 오늘 비빔면 먹어야겠다. 아, 배고프다, 이씨. 아이씨. 이거 배 너무 고파, 이거 보면. 부럽다. 오늘아, 너네가 직접 수확한 거 네. 만든 거니까 감사해서 먹어. 감사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예전에는 모르던 잘 먹는 거 같아. 나보다 더 잘 먹는 거 같아. 양념 맛있다. 가, 괜찮지? 응? 어때, 오랜만에 딸 음식 한 거 어때요? 맛있다. 아버지는요? 난 별로죠. 아버지!
드디어. 네, 맞습니다. 솔직하시네. 왜 이러지? 난 별론다. 확실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좀 별론데?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와, 잘 먹는다. 어우, 먹을 줄 아네. 맛있게 드시네. 진짜 먹는 것만 부득이긴 하다. 이건 저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던 대로 해, 네 하던 대로. 저 드릴 거야? 응, 너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 하면 돼. 와, 아유.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와, 저 쌉싸고 맛있는데, 쌉싸고 근데. 많이 배고팠구나. 많이 배고파. 괜히 드세요. 아, 시원하게 먹네,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부산다. 아유. 근데 밥솥이다. 와, 아버지 확실하시네, 아버님이. 아, 아버님이 약간 복수해주는 듯한 느낌이 나요. 복수. 어, 쌈이 초밥이 됐네? 와. 아이고, 아이고. 오, 일곱 점? 아까 자르지 말고 그냥 하나를 그냥 넣고 그랬다. 고기 좀 더 넣을까? 어? 나 점점 셰프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 마음이. 마음이. 진짜 과하죠. 아, 너무 과하다. 고기를 혼자 지금 10개를 넣어. 아, 근데 이거 맛있어 받아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야 돼. 다이어트 한다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말도 안 될 수가 없어. 누구 없는 말을 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 그죠? 이런 말이 죄야. 그죠? 자세가 안 돼 있죠. 내일 죄야 안 돼. 그럼 평생 결혼 못 하겠네? 그럼 평생 결혼 못 하겠네? 좋아도 안 되겠네, 진짜. 그래도 타격감 없어.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저렇게 먹으면은 결혼 분위기 나기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처음 봐. 야외에서 웬만하면 기분 좋고. 저 기분 좋지.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 무슨 한 명은 가슴 치고 있고 부모님 불편해하고. 어머님 눈치 보고 있고. 예. 아,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근데 얘들아, 나 누구 닮은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딱 봤잖아. 오늘 처음 봤는데. 엄마 쪽 아니에요? 아버님 좀 더. 잘하냐? 잘 닮았어, 자기. 성격은 아버지고 외모는 어머니 닮으셨네. 잘 닮았어, 자기. 네 엄마 닮았어? 엄마는 내가 딸내미가 엄마 닮았다고 하는데. 아니, 닮았어. 닮은 것 같아? 진짜. 엄마가 부자연스럽지. 쌍꺼풀 수술 하셔가지고. 쌍꺼풀 수술 하셔가지고. 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어머, 이런. 그런 거 흉 아니잖아요. 그건 아, 엄마가 밝혀야지. 아니, 흉이든 아니든 본인이 밝혀. 본인이 밝혀야지. 아, 그런 거구나. 나도 옛날부터 꿈이 쌍꺼풀 수술 하는 거였거든. 쌍꺼풀, 난 쌍꺼풀 자체가 아예 없어. 내가 쌍꺼풀 수술 한다. 해도 예쁘실 것 같은데요? 어, 사회생활 들어갔죠. 영혼 말아요. 숨소리 들리죠? 그래도 네. 생각은 있어. 할 생각은 있어. 엄마가 상당히 잘 됐어서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 하고 있어, 지금. 좀 더 자리 잡아요. 아니요. 아, 군대까지 와서 고생 많이 했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선이가 괴롭히면은 전화해, 연락해. 맨날 전화하겠습니다. 알았어, 매일 전화해.